지난달 초 영국 언론 더 선에서 대한민국의 슈퍼스타 손흥민 선수의 차량들을 소개하는 기사가 나왔었는데요. 언뜻 봐도 입이 떡 벌어질 만한 슈퍼카 라인업이었습니다. 프리미어리그를 대표하는 스타 플레이어답게 화려한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매체에서 소개했던 차량들을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무려 115만 파운드짜리 럭셔리 슈퍼카인 페라리의 라페라리인데요. 하나로는 약 17억 8천만 원에 해당하는 차입니다. 페라리에서도 한정판으로 전세계 499대만 생산한 최고급 스포츠카이며 돈만 있다고 아무나 살 수 있는 차도 아닌데요. 구매자가 과거 페라리 차량을 소유했어야 하고 현재 명성과 직업도 본다고 합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 차를 소유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은 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미있는 부분은 손흥민 선수의 라페라리는 페라리 특유의 빨간색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토트넘의 북런던 라이벌 아스널의 상징색인 빨간색을 거부하고 검정색 차량을 출고했기 때문입니다. 토트넘 구단의 불문율이기도 하지만 손흥민 선수의 소속팀에 대한 애정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SUV를 타고 훈련장을 빠져나오는 손흥민의 모습도 포착된 바 있습니다. 해당 차량은 랜드로버사의 럭셔리 브랜드 레인지로버의 스포츠 모델이고 국내 출시 가격은 1억 5천만 원대에서 시작합니다. 많은 프리미어리그 선수들이 애용하는 차량인데요. 손흥민 선수의 애마는 검정 무광 외관 컬러에 시트는 강렬한 빨간색이 적용되었습니다. 브레이크도 빨간색인 점을 보아 고성능임이 단번에 느껴지는 것 같네요. 이탈리아산 럭셔리 자동차 브랜드 마세라티의 SUV 르반떼도 그의 차고 안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직접 구입한 것은 아니고 마세라티에서 차량을 후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직렬 6기통 가솔린 엔진에 최대 출력 350마력, 최대 토크 50일, 제로백 6초로 성능 면에서도 여느 럭셔리 차량에 뒤지지 않는다고 하네요. 손흥민 선수가 벤틀리 컨티넨탈 GT를 모는 모습도 포착되었습니다. 벤틀리 컨티넨탈 GT는 영국산 럭셔리카 브랜드 벤틀리의 그랜드 투어링 모델입니다. 12기통 6리터 엔진에 국내 가격은 3억을 훌쩍 뛰어넘는데요. 사진 속 손흥민 선수의 밝게 웃는 모습만큼 운전의 재미도 뛰어나다고 합니다. 2014년 손흥민 선수가 데이트하는 모습이 촬영됐을 당시 함께 찍혔던 차량입니다. 2억에 가까운 가격에 아이언맨의 차량으로 유명세를 떨쳤던 모델인데요. 현재도 해당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지는 알려진 바 없지만 R8은 아우디 브랜드의 슈퍼카로서의 명맥을 이어나가고 있는 차량입니다. 최대 출력 610마력, 토크 57.1, 최고속도 331km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자신의 다큐를 통해 영국 생활을 공개한 바 있는데요. 당시 벤츠 GLE 쿠페 모델을 운전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약 11만 5천 달러로 알려져 있는 이 모델은 하나로 약 1억 3천만 원에 가까운 금액대의 차량입니다. 런던 생활을 하면서 데일리카로 사용하는 차량인 것 같네요. 손흥민 선수는 지난 국가대표 소집 당시 이 차량을 몰고 훈련장에 나타난 것으로 화제가 되었는데요. 해당 모델은 벤츠 AMG GT로 벤츠 차량 중에서도 가장 높은 성능의 모델 중 하나입니다. 557마력, 69.3 토크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모델로 2억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을 자랑하는 차량이라고 하네요.